네, 안녕하십니까. 농부 황소입니다. 예, 한달 전쯤 복숭아 접목을 하였는데 지금 한달 지난 지금 복숭아 접목 상태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네에 맛있는 복숭아가 있다 해서 그 접수를 받아다가 접을 붙였는데요. 지금 여기가 대목이고 여기가 붙인 접수이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복숭아 접목이 성공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옆에 나무도 보시면 여기도 보면 싹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접목이 성공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요 나무는 복숭아를 한번 키워서 따먹어 봤는데 맛이 워낙 없어가지고 잘라내고 요런 상태에서는 사실 접목은 잘 하지 않는데 뭐 텃밭에 키우는 복숭아이니까 이렇게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싹이 나오죠?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대목에도 이렇게 깎이집을 했는데 뭐 요런 상태는 그렇게 건장은 하지 않지만 뭐 집에서 재미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보았는데 여기도 지금 이렇게 싹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옆에까지도 지금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은 싹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접목이 실패를 했는 건지 아니면 조금 늦게 올라오는 건지는 아직은 판단이 이릅니다. 네, 멀리 보이는 복숭아 가운데 울긋불긋 지금 꽃들이 지금 한창 만개를 하고 지금 지는 상태죠. 저희 집 복숭아도 보시면 이렇게 만개를 했다가 꽃이 이렇게 수정을 마치고 꽃이 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요 나무도 제가 옆에 나무와 같은 품종인데 복숭아 맛이 그닥 좋지 않아서 가지를 잘라내고 접을 한번 붙여 보았는데요. 싹이 올라오고 있죠. 지금 싹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옆에도 여기도 싹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이고 여기는 아직 싹이 올라오지 않고 있네요. 어떻게 된 영문이죠? 실패했나? 만약에 여기에 실패했다면 여기와 여기 2번 주지로 그렇게 키울 생각입니다. 아, 사과나무에도 꽃이 폈습니다. 여기는 홍로인데 아주 꽃이 지금 활짝 펴고 있네요. 사과나무 옆에 여기도 복숭아 밑둥치를 본 가지를 잘라내고 주관을 잘라내고 여기도 즙을 붙였어요. 뭐 이런 상태는 건장은 하지 않습니다. 전문 재배 농가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죠. 자, 근데 재미로 한번 붙여보았는데요. 이렇게 굵은 대목에 이렇게 조그마한 접수를 붙였는데 여기도 보시면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와 나무가 잘라진 상태에서 붙여서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 놓았는데, 사람이 이렇게 팔이 부러져서 골절이 되면 기부술을 하듯이 기부술을 하면 또 뼈가 붙죠. 이렇게 나무와 나무도 서로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어서, 생명을 연장하죠. 이렇게 부름켜와 부름켜만 잘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렇게 서로 나무가 붙어서 여기서부터 새로운 품종의 복숭아가 된답니다. 맛있는 복숭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접목하고 복숭아 접목하고 한달뒤 접목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Yeah, 두릅이 많이 피었네. Well be 농구 황소 TV.